네, 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에서 준호 역할 맡은 위하준입니다. 새벽녘 맡은 정호연입니다. 덕수 역할을 맡은 허성태입니다. 한미녀 역할을 맡은 김주령입니다. 알리 역할 맡은 안우범 트리파티입니다. 지영 역을 맡은 이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옷게임 챌린지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참가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지. 예스. 참여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열고 준비죠. 꼭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요? 아직 안 돼요. 자 잠깐만 태원. 이러면서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있었어. 여러분 녹아요 여러분. 어 이거 바로 녹는다. 예, 주변 분들이 어느 자리를 가든 다 오징어 게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인스타에서 막 이렇게 팔로우 수가 엄청 늘더라고요. 팔로워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가지고 인스타에 해외 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셔서 프리티하다고. 어? 너무 아름다워. 오 마이 갓. 내가 프리티하다고? 그 자꾸 이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자꾸 화장실에 데려가 달라고 그러고. 근데 정신이 많이 없어요. 아직 뭔가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예상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익숙한 게임들이지만 해외에서 봤을 때 진짜 이거를 상상이나 하게 이거를 상상이나 하겠어요. 정말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케미가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모두가 다 오징어 게임에 목숨을 걸고 참여한 느낌이랄까요? 다들 막 현장 오고 싶어서 촬영 없어도 놀러 오기도 했고 저도 가기도 했고 되게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제가 촬영장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난 진짜 설레고 진짜 신나게 이야기 많이 하고 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약간 가족처럼 있겠어요. 줄다리기. 그 줄다리기 할 때 줄다리기 씬을 찍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힘을 줘서 줄을 잡아 당겨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그 기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당겨도 뭐 어떠한 그게 되지도 않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했거든요. 오버히트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죽어! 막 이러면서. 그거하고 그냥 거의 탈진. 근데 뭐 재밌었어요. 예. 30초 남았어요. 네? 아, 너무. 이거 뭐야, 이만큼. 오. 제일 마지막 장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진짜 거의 친해지는 순간인데 한 사람만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실제로도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그 선택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달리기를 좀 잘해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해도 컨트롤을 잘 하는 편이어서 잘하지 않을까. 어릴 때도 그래서 잘했던 것 같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또 모델 출신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줄다리기가 그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서 시간 얼마 남았어요? 35초. 오케이. 네? 오 구슬치기 장면 되게 좋아합니다. 지영이가 그때 딱 떨어뜨리진 구슬이 그 장면도 되게 좋고 너무 배우분들의 연기가 훌륭해서 되게 몰입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와 줄다리기가 정말로 막 내가 찍었는데도 이제 그 막 추락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심리가 어땠을까를 상상을 하면 그때 진짜 좀 짜릿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이가 그 침대에서
막 아파가지고 대사를 치는 장면이 있는데 지영이로서 새벽이가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산책을 좀 많이 했어요. 특히 호연 배우랑 뭐 해수 배우랑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촬영 끝나고 밤에 산책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연기를 제가 너무 못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근데 선배님들이 다 너무 정성스럽게 고민을 들어주시고 연기에 대한 고충이 있으면 그런 얘기도 서로 하고 뭐 울다가 웃다가 잘하고 있다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건 너무한 부탁인 것 같아요. 어, 왠지 이게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래. 오. 할 수 있어. 대박. 대박적. 저희 지금 최초예요. 그 다음 대를 뚫으신 분. 너무 대박적입니다. 아, 재밌었던 게 맛있네요. 뭔가 이거 실패해서 너무 우울해요. 팀을 못 찾아가지고 혼자 남아서 끌려 나갈 때 아, 나 그때 정말 그때 그 촬영이 정말 제일 기억에 남아. 구슬치기 게임을 하기 전에 나랑 하자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찍는 게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저의 이미 그 감정에 대해서 너무 몰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울면 안 되는 씬이잖아요. 근데 서로의 눈이 촉촉해가지고 이정재 선배님이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잡을 때 제가 좀 뭔가 빡세게 잡았나 봐요. 처음에는 선배님이 되게 좋은 말을 했어요. 저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편하게 그런 말 하니까 그때부터도 이제 마음 열렸어요. 와, 여기는 재밌다. 추락하는 장면 진짜로 그게 15m 위에서 이제 되게 안전하게 촬영을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실제로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를 실제로 배우들이 직접 했으니까 그때가 좀 되게 짜릿하고 그랬었어요. 상우요, 상우. 상우 형 역할. 일남 선생님. 오일남 역할을 하셨던 오영수 선생님 결말을 알고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와, 과연 나는 그걸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고 대본 볼 때 제가 일남 선생님 때문에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엄청 많이 울다가 갑자기 뒤에 그 충격적에서 정말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상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이지 않았나 또 저였어도 상우처럼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깊은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상우 형 보면 와우 어떻게든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심리가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 지영이죠. 너무 좋았어요. 의지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유미는 이제 경험도 좀 있었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연기적인 고민을 막 얘기해도 유미가 그걸 되게 소중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미랑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했고 유미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유미한테 아직까지도 고맙고 뭔가 나이도 동갑이기도 하고 관심사도 되게 비슷하고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말도 잘 통해서 그리고 촬영할 때도 지영이의 마음, 뭐 새벽이의 마음 계속 나누다 보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엽떡 먹으러도 가고 카페에서 수다 떨러 가기도 하고 지금도 종종도 아니고 사실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해서 어때? 괜찮아? 계속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희도 사실 이런 큰 사랑에 막 마음이 완전히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차 주행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 나 손 떨려. 이거 누가 성공했어요? 비하인드요? 아, 이뤘어. 금이 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성공한 배우 있어요? 어느 것을 고를까요? 온몸으로 만드는 동그라미 세모네모. 어, 네. 아우 쉽네요. 동그라미를 어떻게 하지?
세모. 오. 네모 어떻게 하지? 응? 와우. 아 뭐야 나 이거 진짜. 30초 무반주. 아 이런 거 제일 못해. 30초 무반주 댄스 챌린지. 망했다. 어려운 게 아니라면서요. 정말. 가시죠. 101번이잖아. 주인공은. 좀 알려주라 호연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설탕 뽑기 하겠습니다. 아 줄다리기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말까. 오징어 게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 진짜.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 오징어 인형탈 쓰고 오징어 인형탈을 쓰고 오징어 게임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쉽네요. 네. 준호는 여기서도 뭘 쓰네요 또. 이게 정상 맞나요? 네. 이 오징어 게임은 결국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진짜 그 인간의 내면, 본성 그런 부분들을 감정이입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섯 개 게임 온 세계 사람들 할 수 있으니까 그 게임 통해서 사느냐 죽느냐 그거 선택하는 거죠.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음악, 어디서 보지도 못한 세트, 어디서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캐릭터, 하지만 공감 가는 사람들의 삶. 많이 보러 오세요. 재주행해 주세요. 계속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팬 여러분. 저희 오징어 게임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 저 또한 하루하루가 정말 꿈같이 행복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주신 많은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사랑을 주시는 많은 팬분들에 대한 감사함 잊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작품이니까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는 그럼 넷플릭스에서 또 만나요. See you on Netflix. See you on Netflix. See you on Netflix. See you on Netflix. 안녕.